예,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일입니다. 아,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공로가 살짝 뻘긋뻘긋해지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속을 끄고. 자, 벌써 일석으로 나타납니다. 일석. 자, 오늘은, 아,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새벽에 좀 하다가, 10시 이후로는 잠을 못 하겠어요. 막, 현기증이 나고 해서, 쉬면서, 제가 오늘 일서 방제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면 드릴게요. 여기가 남북으로 약간 남서로 제가 열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서쪽 편에 지는 해에 지금 이쪽 편에 일서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사과 상품수도 없고 또 거리 일서 분들로 탄저균이 들어오고 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한 게 수족비, 3시에서 한 5시 사이에 넘어가는 빛이야. 이걸 보호하자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현재 한 6, 5, 6년 됐나? 홍로에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한쪽만 했어요. 양쪽만 하면은 또 당도나 착색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서쪽 편만 해갖고. 지금 여기 지금 요쪽, 보시는데 요쪽에가 서쪽 편인데 일소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키운 거. 일서로 버리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기 보십시오. 벌써 여기 희끗희끗하죠? 이 서쪽 편 하루 정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콜드 농사 지으신 분잘 보시면, 사과를 밑으로 쳐지게 다릅니다. 뺐다가 이렇게 달면은, 이게 다못 씁니다, 이건. 예, 이런 것도 못 씁니다. 지금 따내야 됩니다. 100%. 자, 하늘로 쳐다보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열가에다가 못 씁니다. 그래서 참 콜드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그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맛도 좋은데 또 수확량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일서 방지막을 한몇년 했나? 한 거의 한 7년? 6, 7년 된것 같네. 맨 처음 홍로에 적용했다가 효과가 좋아서 제가 이제 황금사과에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10시인데도 막 날씨가 엄청나게 셉니다. 덥습니다. 광량도 세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괜찮아요. 한 2시부터 한 4시, 5시까지 막 풍온이 43도까지 올라오면 사과가 지금 한번 찍어보니 그렇다더니 진짜 행편되면 양쪽으로 자동으로 덮었다가 걷었다 하는 그런 시설을 하면 진짜 좋긴 좋은데 농민이 이제 그렇게 하기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죠. 이게 나중에 보면은 뭐 동쪽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서쪽 편은 수확할 때 빨갛게 블러싱 현상 생기는 거뭐 그것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뭐 도매시장에서 그걸 비품을 뺀다네. 그 진짜 모르시는 분들, 무식하신 분들, 경매사들 잘 보시면은, 그 노란색 사과의 전형적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비품을 뺀다네.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블러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약간 뿔게 볼트치한 것처럼 보고 설명이 나오는 거. 그걸 블러싱이라고 합니다. 경매사님도 공부 좀 하십시오. 자, 그걸 비품을 빼시면 안 됩니다. 상품입니다.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짓거리지만 이왕이면 깨끗하고 좋은 걸 하려고 이렇게 힘들지만은 일소망을 좀 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자동으로 씌웠다가 벗기는 개폐식으로 할 건데 돈좀더 벌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이제 일소 피해 많으신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진짜 좋습니다. 이게 우박도 예방되고 또 서리도 피해도 좀 효과 있습니다. 우에서 내리는 장기를 걷어주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이 돈도 적게 들면서 괜찮습니다. 자, 일서 방지망 효과가 좋으시니까 일서 피해 많으신 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도록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앞으로 참 농사가 너무 어려워요. 기후 환경이 변화가 열대 우기처럼 바뀐 것 같아요. 봄은 빨라지고 그러다 장마가 아니고 뭐 우기라 해야 되나? 계속적으로 비가 오고 그런 현상 바뀌고 여름엔 또 너무 더운 폭염이 생기고 노지에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진짜 힘듭니다. 갈수록 그래서 원래 지금 뭐 벌써 탄재 갈반이 엄청 나오죠. 저도 이제 벌써 홍로가 탄재가 나오던데 방제를 진짜 꼼꼼히 한다고 하지만 비가 그렇게 오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을 해도 비 오면 다시 끼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탄지가 엄청 많은 해이고 또 갈반도 엄청 많은 해일 것 같고요. 비에 잠긴 가수원들은 역병도 많아서 내년에 동해로 많이 죽을 겁니다. 역병.
그런 최악의 올해 기상 환경 같아요. 그래서 농사가 어렵고, 저도 지금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홍로하고 이런 게 순찰하고 있습니다. 찾으라고. 저 탄저가 위에 하나만 있으면 밑에 전부 다 가면 됩니다. 무섭습니다. 한 나무, 옆에 나무까지, 두 나무까지 다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홍로 골드 하시는 분들, 아침, 저녁으로 리프트 타고 꼭대기에 한번 순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탄저 골드 두 개 정도 따냈는데, 제일 꼭대기에 안 보이는데, 그 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정도 따냈습니다. 홍로도 그런 게 좀 있고. 아, 너무 덥네, 폭염.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잠깐 일하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쓰러질 것 같아요. 행위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일사병도 많던데, 더우실 때는 안 하고, 더우실 때는 쉬었다가, 아침, 저녁으로, 저 보이시네. 탄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약이 잘 안 미치죠? 이 앞에 실바꿀 친데 실어가 됐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탄저. 여기 얼마나 잘 맞는 위치입니까? 펜도 세지도 않은데. 근데 오잖아요. 서쪽에. 일소 데미지 입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게 있습니다. 순찰을 원래는 진짜 자주 하셔갖고, 빨리빨리 재금하면은 더 이상 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놔뒀다? 그러면 가면 됩니다. 이게 뭐 생리 갈반 이렇게 되나? 방안하게 되나? 갈반 비슷한 그런 것도 많고요. 오늘 홍로가 그런 게 많네요. 굳이도 그렇지만. 하여튼 원래 농사 너무 힘든 한 해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탄저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탄저가 있는 거 잘 보시고 빨리 제거하셔야 나중에 수확하실 때 그나마 많은 탄저가 없이 그래 수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 한 그림자 옛얘기로 잊었다 하자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